전쟁, 질병, 사고.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는다. 현우 오빠 맞니? 당장 수술비 채워놔. 가족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? 돈이 안 된다. 찾아야죠. 돈이 지금 여기 있고 그래서 광철이가 뭉개고 있는 거야. 찾습니다. 대학교 무슨 일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요. 지금부터 일이 생기지. 아빠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연습해라. 아빠 곧 없어질 것 같은데. 넌 이제부터 우리 돈을 갚아야 돼. 허튼 생각하면 가족들 험한 꼴 당한다.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네. 물건 배달 왔죠? 뭐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. 광철이하고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 사이인구나. 경찰이 보기엔 벌금도 낸 적 없는 완벽한 모범심이야. 최고의 마약 배달원이지. 미쳤어? 가족들 다 죽일 셈이야? 이제 가족은 배달 사고의 중요 용의자야.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? 아빠, 뭐든 해보세요. 우리 가족 지금 엉망이잖아요.